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러 가세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직종 말고 예. 대표이사도 단 두 명 정도 뽑습니다. 아, 대표이사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화이트자증권의 송명섭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반도체 전문가 넘버원. 이번에 너무 잘하셔서 네. 예예. 그래서 오늘 꼭 저도 꼭 모셨으면 하는 분이 네.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예. 오늘은 이 프로가 그냥 입 딱 다물고 듣기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나온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전에 나온 지.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업계의 변화도 있고 네. 그다음에 주가도 이제 변동이 있고 사실 지금 약간 또 변곡점 비슷한 그런 상황이 와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작년에 이제 제가 나왔을 때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그 환기를 한번 해보면 네. 작년 이제 한 3월 정도에는 제가 밸류에이션 배수의 하락을 이제 이유로 이제 주식이 오르면 좀 매도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이제 하이닉스 기준으로 PBR 0.93배, 4배 이렇게까지 빠졌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는 뭐 더 빠질 건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다만 이렇게 이제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 그게 바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보통 한 역사적 평균 배수,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준으로 1.3배,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1.6배 정도에서는 보통 반등이 마무리가 되고 네. 그다음에 반락이 나온 후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상승 추세로 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공교롭게 그 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BPS 주당 순자산 가치, 삼성전자 주당 순자산 가치 갖고 계산을 해보면 1.3배 그 역사적 평균 배수를 곱해보면 하이닉스 기준에는 한 13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역사적 평균 배수에 해당하고 네. 삼성전자는 한 8만 원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그 정도에서 지금 일단 반등이 좀 마무리가 되고 주가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물론 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가져가실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반락이 나올 때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만 또 좀 잠깐 뭐 단기적인 그런 호라이즌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요번에 주가의 반락의 기간 그다음에 반락의 폭이 어느 정도 되냐 이제 네. 그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그 자료 오늘은 자료를 좀 보면서 쭉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료 제목이 뭐냐면은 이제 자료를 좀 그 열어봐 주시면요. 세트 실판매 그다음에 경기 지표의 강도가 주가 조정폭을 결정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위주로. 자, 먼저 이제 지역별 IT 수요 현황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 제가 미국, 유럽, 중국의 IT 소매 매출 지수 증감률을 이제 그려놨죠. 이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4분기에 워낙 급격하게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역성장 국면으로까지 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저점 부분에서 이제 횡보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려한 것보다 나쁘진 않다. 이제 그렇게 지금 그 수요가 가고 있는 상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IT 소매 매출 증감률이 마이너스권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와서 이거 괜찮은가 했는데 또 12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급락을 하고 YY 증감률이 이제 마이너스 8%까지 좀 빠진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IT 수요는 굉장히 부진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전에 나왔을 때도 좀 보여드린 표인데 네. 사실은 이제 작년 연초에 DRAM 수요 증가율 27.8%로 보다가 언택트 수요가 워낙 강했으니까 이제 3월, 4월 달부터 PC 스마트폰 출하가 급감을 하고 언택트 수요가 둔화되니까 제가 이걸 23.5%로 낮췄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23.9%로 되어 있죠. 이제 제가 사용 조정한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올해의 수요 증가율을 17.5%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요것도 제가 이제 18.3%로 올렸어요.
자, 이건 왜 올렸냐면 작년 4분기에 예상했던 거, 우려했던 거보다는 훨씬 PC하고 스마트폰 쪽에 출하가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DRAM 수요 증가를 작년하고 올해 사용 조정을 한 건데, 다만 여기서 이제 그 감안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셀인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출하 기준이에요. 실제로 소매 판매가 아직 4분기 꽤 좋았는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춘절 특수도 이제 지금 현재 춘절 특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만약에 연말 연초에 실판매량이 실제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이 안 사갔으면, 그러면은 이러한 그 세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PC나 스마트폰 그런 같은 세트에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DRAM이나 NAND에 대한 수요가 약간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2월 이후에.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일단은 좀 감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별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네. 자, 여기 PC가 있는데, 자, 대만 노트북 ODM 업체들, 이 회사들이 전 세계 노트북 생산의 한 90% 하는데, 네. 애초에는 이제 한 작년 10월 달 정도에는 이 노트북 ODM 업체들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줬냐면 QOQ로도 마이너스, YOR로도 마이너스 그렇게 줬었어요. 네. 근데 이제 11월 달 되니까 갑자기 이제 자기네들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까지 발표한 거를 보니까 그렇게 상향 조정한 것보다도 더 많이 출하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회사들은 왜 자기네들도 몰랐던 그런 출하의 증가가 나타났느냐? 네. 그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부품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뭐 파워 매니지먼트 IC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파워 매니지먼트 IC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도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으나, 뭐 PCB나 또는 DDR 같은 부품들 그런 것들은 사실 다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 워낙 이제 자기들 목표 대비해서 출하를 못 했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되니까 4분기에 출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생산을 많이 한 겁니다. 거기에 또 올해는 춘절이 이제 보통 2월 중순에 있죠. 예. 근데 올해는 1월 말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춘절 특수가 이제 한 반달 이상 땡겨졌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한 그런 생산 출하도 좀 많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분기에 이렇게 예상을 상회하는 출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작년 4분기 분위기가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출하 기준이지 실제로 잘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는 사실은 아직은 잘 몰라요. 자, 그리고 이 출하랑 실판매 간의 괴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이 스마트폰 부분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하고 실판매량을 지금 비교해 놓은 건데, 네. 이제 출하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나오는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실판매는 이제 카운터포인트라는 시장조사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작년 4분기에 출하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쪽. 네. 그래서 이걸 숫자로만 보시면 9월 달에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이 2,080만 대. 네. 근데 실판매는 2,360만 대였기 때문에 9월 달에는 부품 부족 문제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실제로 생산은 잘 안 됐고, 이때는 재고가 준 기간이었죠. 근데 이제 10월 달 들어오니까 무려 3,270만 대로 57%나 출하가 늘었어요. 예. 그리고 11월 달에 거기 한 200만 대 더 늘어서 3,480만 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판매는 어땠냐? 그러네. 10월 달에 2,410만 대로 9월 대비해서 50만 대밖에 안 늘었어요. 예. 그 다음에 11월 달에도 2,600만 대로 얼마 안 늘었고요. 자, 그러니까 10월 달부터는, 9월 달까지는 재고가 주는 상황이었는데, 예. 10월 달부터는 다시 매달 한 800만 대씩 재고가 쌓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12월 달도 출하는 괜찮았거든요. 일반적인 계절성 이입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아까 중국 그 소매 판매 지수 보셨잖아요. 12월 달에 급락했다고. 예. 그러면은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12월 달에도 좋았을 가능성 별로 없죠. 별로 없죠. 네. 이제 이런 상황으로 만약에 1월 달에 춘절 특수까지도 별로 안 좋았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서 또 뭐 봉쇄도 있고 코로나 뭐 굉장히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1월 달에 과연 실판매가 잘 됐을까?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는 다시 재고가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 얘기는 2월 이후 춘절 특수가 지나게 되면 이제는 계절적으로도 비수기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예. 세트 재고가 있으니 또 생산이 좀 둔화될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좀 축소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스마트폰 실판매량 YY 증감률은 작년 5월 달에 피크친 이후로 지금 올해 작년 11월 달까지 계속해서 역성장이 지금 그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게 지금 우려가 돼요. 그 스마트폰 쪽은. 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자, 서버 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자, 서버는 작년 상반기는 되게 셌었죠. 그런데 작년 4분기에 PC랑 스마트폰이 출하가 굉장히 많이 는 거랑 그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서버는 보인 게 네. 작년 4분기 서버 출하량은 별로 안 늘었어요. QOQ로 어떤 업체들은 이제 플랫, 어떤 업체들은 1, 2%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사실 서버는 작년 하반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서버의 지금 그 출하 증가를 이 IDC 업체들, 인터넷 데이터 선처 업체들이 지금 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얼마나 캐펙스를 많이 쓰냐가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여기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는 요 11월 11일자로 작년 캐펙스를 전망한 그런 숫자를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이 14개 IDC 업체들이 작년에 캐펙스 증가율을 21.1% 증가할 걸로 당시만 해도 전망이 됐었고 요 수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돼 왔던 겁니다. 예. 특히 아마존이 보시면은 19년, 20년, 21년 어마어마하게 늘고 작년도 예. 이제 미국 정부의 프로젝트를 따면서 캐펙스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걸로 전망이 됐었죠. 예.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구글이 좀 주는 거로 나오고요. 페이스북도 좀 주는 거로 나오고 아마존이 또 꽤 많이 주는 거로 나와서 작년에 캐펙스 증가를 19.2%로 이게 하향 조정이 됐어요. 이게 네. 아마 거의 처음 하향 조정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예. 2020년에 27.2%만은 못해도 19.2% 정도 캐펙스 증가를 나오면 네. 그러면 이제 작년에 서버 출하량 증가율은 그래도 한 7%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그건 나쁜 수치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올해의 증가율을 전망해 놓은 걸 보니 지금 보시면 다들 늘긴 해요. 특히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에 페이스북? 투자하겠다고 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00억 달러 이상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아마존이 지난 2년간에 너무 큰 투자를 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캐펙스가 줄 거라고들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증감률이 캐펙스가 12.5% 증가하는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자, 이러면 물론 이게 사용 조정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나 19.2%하고의 이 괴리가 사실은 크니까 올해 좀 사용 조정 된다 해도 작년만큼 이러한 캐펙스 증가율 또 서버 출하량 증가율은 올해는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올해 한 5% 정도 보거든요. 서버 출하량 증가율에. 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시장 조사 기관들 전망치도 보면 대략 한 4에서 5% 정도 보는 것 같고 여기에 또 나쁜 뉴스가 하나 또 터졌어요. 뭐냐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인텔의 신규 플랫폼 사파이어 예. 래피드. 예.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 올해 이제 1분기에 나온다고 이렇게 예측이 됐었고 그게 나오게 되면 하이엔드 서버들이 교체가 되면서 거기에 뭐 DDR5도 들어가고 해서 이제 뭐 수요 측면에서 DRAM 수요도 좋고 서버 하이엔드 서버 빌드업도 늘고 하면서 좋을 거다. 예. 근데 이게 지금 2분기 또는 그 이후로 지금 그 출시가 연기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수율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연기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들리는 얘기로는 이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게 하나의 칩이 아니고요. 그 안에 여러 개의 칩이 들어가 있는 칩렛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각각의 칩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통로들 이거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게 좀 잘 예상만큼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출시가 되고 본격적인 그 판매는 한 4분기 정도 될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게 예.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그러면 조금 그 서버 출하량에 하이엔드 서버 출하량에 약간 그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 그 드린 거는 그
실판매가 일단 얼마나 나오냐가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그게 예. 바로 현물 가격하고도 지금 연동이 됩니다. 예, 예. 사실은 현물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올랐고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실은 주가가 저점 찍고 반등이 굉장히 좀 빨리 일어나는데 이 현물 가격 상승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한 3일 전, 4일 전부터 그 시장 주력 제품인 8기가비 DDR4 네. 2660MHz라는 제품의 현물 가격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 지금 한 3, 4일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부터는 16기가비 제품도 현물 가격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현물 가격은 그러면 왜 올랐을까? 그거부터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아까 4분기에 그 PC라든지 스마트폰 생산이 나쁘지가 않았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춘절도 더 예년보다 빠르다, 특수가. 그러니까 그에 대응한 수요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다가 또 뭐가 영향을 미쳤냐면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안 거기에 그 마이크론의 DRAM 그 후공정 라인이 있고 예. 뭐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낸드 라인이 있는데 거기가 봉쇄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아 이러다가 또 그 제대로 못 구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가수요가 또 좀 붙었던 거예요. 아, 예, 예. 그랬는데 시한 봉쇄가 지금 풀린다는 얘기가 있고 코로나19도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예. 뭐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제가 그래서 어제 그 현물시장 유통업자랑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대만에 있는 예. 그 사람 얘기는 또 이 춘절 그 휴가 기간이 가까이 오니까 수요가 중국 같은 데서 특히 또 많이 둔화되는 면도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랜 그 현물 가격의 이제 반등이 조금씩 이제 몇몇 제품에서 가격이 약세로 전환되는 뭐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실판매가 중요하다. 연말 연초에. 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출하를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올해 1월 달도 출하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그 커버가 안 되고 예. 완성품 재고 남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셋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을 좀 덜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수기로 또 가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현물 가격에 영향을 이제 주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2월 가면서 현물 가격이 조금 약세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물 시장 내에. 네. 예. 그게 뭐 꼭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우려가 일단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고정거래 가격에 현물 가격이 영향을 크게 주잖아요. 작년에 이제 연말부터 고정거래 가격에 대한 전망이 그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작년 한 11월만 해도 올해 1분기에 그 DRAM 고정거래 가격 이제 블렌디드로 ASP가 10% 이상 빠질 수도 있다. 막 그렇게 예상들 했었죠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현물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시한 봉쇄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이러면 1분기 현물 가격이 생각보다 아주 고정거래 가격이 한 뭐 5% 정도밖에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예.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이 지금 나오게 됐고요. 예. 자, 1분기가 이렇게 가격이 생각보다 좀 덜 빠지게 되면 그러면 2분기는 가격이 안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를 거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겼죠. 네. 그러면은 3분기 되면은 아, 이거는 완전히 그냥 상승 추세로 완전 회복.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네. 주가는 또 그런 걸 반영해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으로 그냥 계속 가주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뭐 역사적 평균 배수 오고 뭐 있던 매크로 쪽에서 어떤 뭐 노이즈가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오더라도 예. 하락의 폭이 그리 크지 않고 이게 부드럽게 다시 상승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가격이 다시 갑자기 약세로 전환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또 둔화되고 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2분기 가격이 생각했던 거랑 달리 1분기에서 또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주가의 반락폭이 좀 더 깊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업황 측면에서는 작년 연말과 올해 1월에 그 IT 세트의 실판매가 어떠냐 그리고 그거를 반영할 향후에 현물 가격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가
이러한 그 주가 반락의 낙폭과 예. 길이를 아마 결정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쪽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인데 이 그 왼쪽 그림은 아마 이프로님은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나서 말씀드릴 때 이거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예. 제가 작년 3월 달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 이거랑 비례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배수가 이때부터 같이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가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좀 비중을 줄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자, 그랬는데 이건 아직도 내리고 있어요. 아직은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완전히 상승 쪽으로 돌아서야 그래야 반도체 주가도 완전한 그 상승 추세로 가고 심지어는 코스피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가 직사각형으로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얘가 보통 한번 다운 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면 대략 한 1년 정도 하락을 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이러한 과거의 패턴이 요번에도 적용된다고 하면 작년 2월 말부터 빠졌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후반 정도 말 정도 되면 얘가 돌아설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지금 두 가지가 생겼죠. 부정적인 요소는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예. 또 하나 긍정적인 요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전에 나왔을 때 2월달, 3월달경에 그 경기 부양에 들어갈 것 같다. 그게 우리나라 그 시장 반도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생각보다 훨씬 빨리 11월 달에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하고 물론 폭은 작았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뭐 실질 뭐 그 금리도 인하하고 그래서 규모 자체는 작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나 어쨌든 2월 3월에는 그 경기 부양을 사실은 좀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또 그 전 세계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국 쪽에 그 매파적인 스탠스하고 그다음에 중국 쪽의 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결국은 서로 이제 만나면서 상세가 될 텐데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영향이 크냐에 따라서 얘가 과연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턴어라운드가 되겠냐 안 되겠냐가 제가 볼 때는 올해 연간 전반적으로 봐서 반도체 주가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일단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반도체 주가 밸류에이션하고 관련해서 가장 확신하고 있는 가장 있는 지표가 이 미국 ISM 제조업 지수예요. 네. 자, 작년 4분기에 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 그다음에 코스피가 그나마 괜찮았냐면 보시면은 여기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딱 꼭지점 찍고 내리길래 아 이제는 끝났나 보다. 더 내려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횡보를 하고 12월 달에 물론 소폭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얘가 유지가 있죠. 됐잖아요. 예. 자, 이러니까 그 이거랑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비례 관계에 있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또는 코스피 전반적으로 그렇게 주가가 나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결국은 류류가든지 뭐 떨어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조만간. 예. 예. 그래서 그게 전반적인 그 반도체 밸류에이션 반도체 주가 영향을 줄 건데 요거는 다만 우리나라 그 반도체 이게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하고도 연동이 되고 뭐 전반적인 뭐 주가 그 전 세계 주가랑 연동이 되는 지표긴 하나 네. 우리나라는 다만 뭐가 있냐면 요게 있죠.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이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에 사실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자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에서 주가 빠진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죠. 중국이랑 한국. 네. 중국은 왜 빠졌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20년 말, 21년 초에 유동성 죄면서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급락을 했고 네. 거기서 한 3개월 후에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 급락을 하고 정확히 똑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하락을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중국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다. 프락시고. 자, 근데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월달, 3월달이나 돼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쓸 줄 알았는데 워낙 안 좋긴 했으니까 11월달에 이제 그런 소폭의 경기 부양이 들어갔고 하다 보니 보시면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약간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에.
물론 이게 다시 내려갈 거야 아마. 이게 규모가 자체가 이제 경기부양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2월 달에 동계올림픽 끝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뭐 봉사하고 뭐 이러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인데 이때쯤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부양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크레딧 인플루스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역사적으로 후양 관계에 있는 중국의 IT 수요가 따라서 올라갈 거고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중국이 경기부양 했을 때 중국의 IT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보다도 중국의 경기, 중국의 IT 수요에 사실은 좀 더 민감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는. 중국의 IT 수요는 IT 제품 중에 어떤 게 많습니까? 서버와 역시 휴대폰입니까? 휴대폰 PC. 그러겠죠. 휴대폰 PC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고 그다음에 서버도 대만의 ODM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지만 예. 생산 기지는 중국에 많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쪽에 많이 의존해요 우리나라가. 그 샤오미 매장 이런데 중국에 가보시면 분해도를 그려놨는데 거기 보면 삼성 제품 쓴다고 되게 광고를 많이 해요. 안에 들어가 보면 부품이 내가 삼성 걸 쓰고 있다라고 해서 되게 좋은 물건이라고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서버나 PC 노트북은 수출용일 것이고 휴대폰은 중국 내수용이겠죠. 아니요 수출도 있습니다. 아 주로 수출용이에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주로 이제 뭐 인도라든지. 그러니까. 예 그런 그 제3세계 쪽으로. 근데 그거는 뭐 좀 궁금하긴 한데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고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늘리면 그게 중국 내수가 살아난다는 건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나 예. 그 전 세계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예. 35%가 중국 시장이에요. 그렇겠죠. 스마트폰은 예. 내수가 그리고 많은 PC도 것 같아요. 예. 전 세계 그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내수가 그렇죠. 살아나면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거예요. 인도도 그렇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네팔 갔었을 때 한번 보니까 네. 거기도 매장들 보니까 중국 거 정말 많더라고요. 예. 거기다 중국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한 이러한 지표들이 이제 중요한데 특히 이제 중국의 경기 예. 부양의 강도가 중요하다. 반도체 주가에. 예. 자 그래서 이제 18페이지 제가 조금 띄워놨는데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전에 이제 그 제가 왔을 때 이제 중요한 지표라고 이제 말씀 이제 드렸던 그런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 그 주가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아래. 예. 그리고 여기 위에는 1기가비 기준 ASP 이건 D램 가격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이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에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는 뭐냐면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과 바로 직결이 되는 주당 가치 요인인 겁니다. 그 아래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미국 ISM 제조업 지수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 선행 예. 지표들이에요. 예. 즉 밸류에이션 지표들이죠. 자 보시면은 이때부터 보시면 주가는 이렇게 가는데 주당 가치 요인들은 오히려 오르고요. 예. 그 다음에 주가 오를 때 주당가치인도 오히려 내리죠. 그 다음에 내릴 때 오르고요. 올라갈 때 내리고 내릴 때 올라가고 다 거꾸로 가요. 그러네. 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3월 달에 정말 이해 못했던 거잖아요. 반도체 가격 오르고 실적이 뭐 다음 분기 뭐 예상치 대폭 상회한다는데 주가 왜 내려가냐. 그러니까 이런 그 주당가치 요인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은 사실은 주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밸류에이션 배수 요인들,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미국 ISM 제조업 지수, 특히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은 주가랑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적이 없어요. 다 똑같이 가죠. 자, 제조업 이거는 지수도 유동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하이닉스하고 비교해보셔도 똑같고,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요걸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제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랑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을 비교를 해놨고요. 예.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랑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비교를 해놨어요.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제가 왼쪽으로 6개월을 땡겨놓은 겁니다. 예. 보시면 거의 그림이 같잖아요. 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나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같은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앞으로 6개월 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와 수요를 얘가 미리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기가 좋아져야 사람들이 IT에 그렇죠.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업황을 선행한다는 얘기를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는 네.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고 주가는 이러한 경기 지표랑 동행하는 거예요. 유동성과 동행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걸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네, 그런 네. 지표들 중국의 이제 경 뭐
크레딧 인펄스 지수라든지 이런 지표들 요거를 보시면 앞으로 뭐 이제 1월 달 거 나올 거고 2월 달 거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올해 하반기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 사실은 주가 이런 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시면은 요번에 얼마나 얘가 시구하고 조정이 나올 건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자, 하이닉스를 이제 제가 올해 영업이익을 14조 원 봅니다. 이거 네. 제가 아까 상향 조정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 네. 4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출하가 좋았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한 거다. 자, 그러면 올해 예상 주당 순자산 가치가 99,000원이에요. 예. 역사적 평균 배수가 1.33배 돼요, 하이닉스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때도 0.9배 찍고 반등 나왔다가 그다음에 받고 내려와 반락 나왔다가 추세 상승 가고요. 예. 자, 여기 보시면 0.9배 맞고 그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내렸다가 가고요. 여기도 1.0배 찍고 올랐다가 반락 나왔다 가죠. 예. 자, 그런데 얘네들이 보통 어디에서 반등이 잠시 마무리되냐면 1.3배에서 반등이 마무리가 되더라. 자, 왜 그러냐면 1.3배가 역사적 평균 배수 수준이라서 그런 건데 예. 역사적 평균 배수 이상의 배수를 주려고 그러면 앞으로 경기나 수요나 업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이런 국면에서는 나타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그 반락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건데 1.3배 정도에서는 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고 네. 그러한 반락이 나올 때 장기 투자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죠. 저점 매수. 그런데 이제 한 뭐 한 두 한 달 두 달 뭐 이 정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반락이 크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투자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유, 하이닉스를 우리가 PBR로 봐야 되네요. 네, 하이닉스는 예. PBR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많이. 참, 이게 성장주였는데 옛날에는 어쩌다가 아, 지금은 이게 사실은 성장주라기보다 많잖아 사이클 주식으로. 네. 자, 삼성전자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하이닉스 대비 굉장히 언더퍼폼했죠. 그거는 왜냐하면 저번에 이제 떨어질 때 하이닉스가 40% 빠질 때 삼성전자는 25%밖에 안 빠졌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하이닉스가 40% 빠지면 삼성전자가 35% 빠지는 걸로 이 하락이 마무리되는 그게 네. 일반적인 케이스였는데 이번에는 덜 빠졌어요. 그거는 왜 덜 빠졌냐면 이 파운드리나 M&A 관련한 기대감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덜 빠졌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막상 하이닉스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에서 0.93배를 찍고 나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하이닉스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안 사고 하이닉스만 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더 올랐어요. 자, 이렇게 되고 보니 삼성전자도 역사적 평균배수 1.6배, 하이닉스도 역사적 평균배수 1.3배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한 밸류에이션 지금 상황에 놓이다 보니 이제부터는 양사 간의 주가가 그렇게 큰 퍼포먼스 차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냐?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예.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가 좋으면 퓨어 메모리 회사인 하이닉스 주가가 더 오르겠죠. 오르겠죠? 예. 자,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이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나 이런 게 좋으면 삼성전자가 더 오르겠죠. 예.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삼성전자 올해도 파운드리 부분에서 뭔가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엑시노스에 네, 대한 맞습니다. 불편함들이 좀 야, 네, 나오고 네. 있는 거죠. 지금 엑시노스 2200이 당초에는 AMD GPU를 넣으면서 성능이 대폭 개선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좋으니까 그동안에는 그 갤럭시 S22에다가 아 갤럭시 S 시리즈에다가 유럽향에만 엑시노스를 넣고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그 스냅드래곤을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워낙 괜찮으니까 S22에도 많이 넣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의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팔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엑시노스 2200의 출시가 약간 미뤄졌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막상 발표를 좀 미뤄진 다음 했는데 과거에는 이거 나올 때 굉장히 좀 떠들썩하게 좀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냥 보도만 나가고 그다음에 성능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강조하는 문구들이 없고 그래서 시장에서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시장에 이제 이런 루머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성능 개선이 크지 않지 않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수율 관련한 얘기들 상당히 좀 많았고, 또 발열 문제?
AMD 지피유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워낙 그 이거를 그 고성능 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발열 문제를 잡지 못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루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시장의 루머가 맞다 그러면 사실은 올해도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뭔가 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TSMC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삼성전 경쟁력 강화되는 그림을 보기에는 그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런 그림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자체 생산한 요 이게 AP 들어간 칩이죠. 네, AP. 휴대폰에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퀄컴계 스냅드래곤이 있고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엑시노스라고 삼성 거를 네.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성능이 뛰어나지 않은 걸로 봐서 삼성전자의 그 제조 라인의 뭐 경쟁력 이게 좀 생각만큼 올라와서 TSMC의 고객을 뺏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올해까지 그러니까 루머가 맞다면 루머가 맞다면 올해는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3나노인데 3나노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TSMC가 실적 발표하면서 3나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또 표출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에 따르면 5나노 때 자기네들이랑 처음 같이 했던 고객들 숫자보다 지금 3나노에 같이 하는 고객들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가봐야 알죠. 근데 지금 현재 같은 루머가 맞다 그러면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올해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 M&A는 아직 살아있죠. 예. 지금 요번에 CES에서도 이제 M&A 관련해서 뭔가 좀 성과가 있을 가까운 대로 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좋은 회사를 M&A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레벨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기대하실 필요가 있죠. 결국 이제 삼성전자는 뭐 일단 파운드리에 대해서 보여주지 못한 것도 아직은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그동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뭘 투자해야 되는지 방향성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한 부분들도 지금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ROE가 예. 떨어지니까. ROIC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이게 가시적으로 아 정말 이 기업이 성장해서 무엇인가를 투자를 한다라는 거 정도만 보여줘도 주가는 그럼 현재 현금보다 좀 더 많이 오를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특히 이제 그 인수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나 좋은 회사냐. 굉장히 뭐 그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뭐 자율주행 쪽의 경쟁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뭐 AI라든지 어떤 예. 이렇게 성장 산업에서 삼성전자 경쟁력을 뭔가 이렇게 그 크게 그 높여줄 수 있는 회사 인수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회사의 밸류에이션 배수를 상당히 높여줄 요인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만일의 말입니다. 그 지금 최근에 이제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면서 현재 그 글로벌 그 팹립스 업체들이 뭔가 이제 공장이 없는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이 아 이번에 공급망을 보니까 TSMC 하나만 가지고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사실 ASML이라는 그 노광 장비를 쓰고 있는 게 삼성하고 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비메모리 쪽. 예, 비메모리 쪽에서는. 그래서 그 우리가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삼성전자한테 일부 물량을 이렇게 밀어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속 기대해온 거예요. 예. 계속 기대해왔는데 지금 TSMC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올해 투자 금액이 뭐 50조 뭐 이래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미국에다 쏟아 부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생산 설비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뭐 그거에 뒤질 사람 뭐 TSMC 한 절반 정도 되는 규모를 올해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사가 지금 미국 정부의 요청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그 트렌드에 맞추기 네, 위해서 네, 또 미국의 지금 그 빅테크들이 자기네들의 자체 반도체 우리가 그걸 이제 뭐 NPU라고 하잖아요. NPU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추세에서 그쪽에 또 수요가 많을 것 같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것만 보기엔 결국은 또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메모리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비메모리 쪽에만 투자라는 TSMC 뭐 올해만 해도 이제 뭐 투자 금액이 절반에 그치니까 그런 추세로 가게 되면 사실은 TSMC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다는 뭔가 기술적인 브레이크드루 그런 게 나와서 그러니까 뭐 게이트로 라운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뭐 패키징 기술에서 뭐 패키징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핀셋에서 이제 게이트로라운드 넘어가는데 그거를 뭐 굉장히 잘해가지고 성능을 급격하게 이제 인상시켜주고 상승시켜주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을 또 많이 줄여주는 뭐 이런 거에서 엄청 성공을 한다 그러면 뭐 TSMC 고객 중에 정말 하이엔드 칩을 원하는 그런 고객들 입장에서는 삼성을 고려할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그러한 브렉스루가 필요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율이 올라와야죠. 수율이. 지금은 가동률이나 수율이 남는 정도입니까? 여지가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아니요. 삼성전자도 지금 캐파가 남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가가치 높은 거는 TSMC가 만들더라도 그거에서 넘쳐서 못 받는 것만 받더라도 시장 커지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서 충분히 뭐 그 정도죠, 지금은.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인사를 하면서 네. 그 비메모리 쪽에 조금 영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동부하이텍에 계셨던 분을 이제 사장으로 앉히면서 그런 의지를 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게 뭐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시작한 지 뭐 TSMC에 비하면 또 워낙 그 경험이 일천하고 하니까 저희가 또 뭐 삼성전자한테 TSMC 맞고 왜 당장 못하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좀 가혹한 거긴 하죠. 예. 그래서 좀 시간은 좀 필요하며 판 거죠. 오늘 그 반도체 두 회사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해 주시면서 역사적 PBR 지수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한 지난 10년치 가까이 뭐 있더군요 자료가. 근데 10년 전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그 PBR 그러니까 PER로 안 보고 PBR로 보는 이유가 이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심한 그 시클리컬이라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10년 전과 지금의 어떤 이익의 안정성 측면은 여전히 똑같아요. 즉 그러니까 이제 그 밸류에이션 배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에는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예. 뭐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의 유동성이 늘면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배수가 모두 다 올라가요. 다른 업종도 다. 예, 예, 예. 특히 이제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주식들은 두 번째는 회사의 그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면 네. 삼성전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네. 메모리에서 이제 좀 더 다변화돼서 비메모리 쪽에서 큰 경쟁을 얻게 되면 그러면 네. 이제 레벨업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쌓아두고 있지 않고 그 돈을 M&A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잘 사용하면 네. 그러면 이제 ROE가 올라가게 되니까 ROE가 올라간다는 예. 거는 이거는 계산식으로도 밸류에이션 배수가 올라가야 그렇죠. 되는 그런 요소예요. 그런 것들이 모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왜 아직도 이러한 그 추세에서 크게 네, 역사적 저점과 고점에서 네. 벗어나지 못하냐 하면 아직까지도 어떤 해는 굉장히 좋고 어떤 해는 굉장히 나쁘고 뭐 한 해에 디램 가격이 뭐 40% 50% 오르긴 하면 그 다음에 또 뭐 40% 50%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사이클 산업에서 나오는 이익 규모가 전체 이익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큰 그림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네. 이러한 실판매가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2월달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2월달에 현물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걸 챙겨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은 쉽게 접하시기 어려우니까 네. 그거 말고 이제 그건 뭐 저 같은 사람들 얘기 드릴 거고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 결국 중국의 경기 부양의 강도가 어떻게 되냐, 그게 특히 그 중요하다. 예, 그런 거를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 그래야 그게 올해 하반기까지 연간 전반적으로 주가를 결정할 거다. 그리고 앞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미국은 지금 유동성을 줄이고 있지만 중국에서 지금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추가 실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는 버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도 주신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은 특히 중국 경기와 중국 수요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쪽이 영향을 더 줄 겁니다. 아마 주가에. 그렇습니다. 듣고 나니까 요즘 우리나라 주식 왜 그래?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냥 여기 있네요. 사실 중국 따라가는 거네요. 그냥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송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네. 중국이 현재 코로나를 잡는 방역 방식만 바꿔도 네. 시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라 어찌 보면 우리 시장이 크게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트리거는 알겠습니다. 미국의 중국의 어떤 방역 방식의 변화 그거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가의 가장 큰 악재는 북경 올림픽이었네요. 그렇죠. 예. 아 진짜 그 북경 올림픽이 이렇게 고생시킬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하이 네. 네. 저 1분만 잠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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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왜냐하면 이제 그 업계 소식 하나 말씀드리려고 네. 그러는데 네. 예. 한 30년 동안 이제 증권업계에 계셨던 그 조익재 전문위원이 예. 이제 저랑도 한 16년, 17년 같이 일했는데 같이 하셨죠. 예. 네, 그분이 이제 증권업계를 떠났어요. 떠나고 이제 어디를 가셨냐면은 그 정부 기관 중에 네. 그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그 정부 지원 뭐 이런 거를 좀 심사하시는 쪽으로 가셨는데 잘 가셨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3프로에 그동안에 출연했던 많은 애널리스트들 중에 네. 조익재 그 전문위원한테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죠. 네, 저도 그럼요. 그렇고 박석중, 예. 그다음에 뭐 김열매, 박종대, 그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최강식, 뭐 이런 사람들 배워야 되는 거네요. 이름 들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 배워서 지금 개인적으로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됐으니까 네. 이 기회를 빌어서 그동안 감사드렸다. 드린다. 그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참 건강이 되게 안 좋으셔가지고 예, 좀 뭐 옛날에 아주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제자들이 속썩여서 그래요. 아, 그래서 네. 조익재 선생님 한번 모셔서 그러니까 그 업계 이야기도 네. 좀 듣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정말. 예. 쟁쟁한 분들 쟁쟁한 다, 예. 대부분 하에 많이 계셨었죠. 네, 예,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수석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